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방송국에 오늘 쉬려고 공지까지 올라왔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치킨이 있네? 그러니까 그 누가 먹고 남은 거 싸운 거예요. 누가 먹고 남은 거 싸워가지고 집에 치킨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네. 오랜만에 치킨 먹방을, 네, 여기서 하려고 세팅을 해놨어요. 그냥 좀, 사실 좀 식었는데, 그냥 뜯어 먹고 끝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 오래 놔뒀다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물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삐삐살밖에 없는 것 같아. 젠장. 아, 그리고 콜라 없어요. 콜라하고 맥주가 없어.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먹을 걸요. 아까 내가 열심히 뚱바를 마셔가지고. 열심히 뚱바를 마셔대서 그래서 그냥 먹을 거예요. 근데 역시 퍽퍽사. 솔직히 뭔가 소스가 있어야 돼. 그니까, 난 후라이드 그냥 맛도 먹거든요? 근데 집에 양념치킨 소스가 없어. 집에 양념 소스가 없어요. 양념 소스가 있으면 딱인데. 아니면 허니 머스타드라도. 그럼 딱인데. 근데 먹다 남은 거 포장해 오는 것만도 어디야? 이거 봐줘야죠. 좀더 바삭바삭하게 튀기려면 이걸 기름에 한번더 튀기면 돼요. 그리고 그 먹다 남은 치킨을 그 재활용해서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면 나오는데 지금 그거 해먹기 귀찮아. 어쨌든 치킨을 네, 솔직히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재미가 없어요. 퍽퍽 삶아 먹으니까. 퍽퍽 삶 야무지게 먹는. 그 집에 양념 소스가 남으면요. 양념 소스를 갖다가 볶으면 되거든요. 팬에다
팬을 버무리면 돼요. 닭을 버무리면 되는데, 원래 양념치킨이 후라이드 해가지고 버무리는 거잖아요? 그냥. 하지만 나는 반반. I like chicken. Everybody like chicken. 그 치킨 노래 있죠? 미미와 감자였나? 그 아카펠라도 있어요. 뭐 양념을 먹어봐. 양념을 먹어봐. 너는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라인 나오였나? 야무지게 뜯어먹기. 아주 그냥 야무지게 뜯어먹어. 거침없이 드림을 끄가면서. 진짜 오랜만에 먹방 카테고리 걸어놓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지금 내 SNS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내가 방송 켜기 전에 인스타 올려놓고 시작했거든요. 지금 타임라인 들끓을 거야. 그래, 벌써 좋아요가 몇 명이야. 역시 치킨이야. 역시 치킨이 진리인 것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역시 치킨 사진은. 아 이거 그거네. 그 매운 거 토핑 들어갔네. 여기 튀김옷에 매운 토핑 있죠. 그건 매운데. 그러니까 요즘은 후라이드를 이렇게 해요. 달게다가 튀김옷을 입히기 전에요. 매운 가루를 한번 입혀요. 향을 내기 위해서. 참. 되게 오랜만에 지금 방송에서 치킨 먹은 거여가지고요. 님이 방송해봐. 전화 시청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오늘 방송을 쉬려고 했어요. 근데 먹방 하고 싶어서 그냥 킨 거야. 그러니까 오늘 휴방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 안 오는 거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맨인블랙 인터내셔널 봤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스포를 할까 말까. 근데 사실 제가 그 동영상 리뷰 녹화를 했는데 좀 살짝 스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편집할 때 그러려고요. 그냥 영화 전반적인 느낌만 그 알고 싶으면 몇 분으로 가세요. 아예 그렇게 동영상 조입부에다 해놓으려고요. 그래서 등장인물 그 주인공에 대한 그 이야기 흐름이 스포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영상 편집 좀 약간 애먹게 생겼어요. 먹었고 이어서 계속 먹을게요. 잠깐만, 이거 목대가 모가지잖아. 모가지 튀김옷만 먹을게요. 모가지는 내가 이거 모가지 잘못 먹어서. 모가지는 오로지 튀김옷. 그래도 또 뜯는다면 뜯는다. 그 중국어로 치킨이 그 자지인 건 알죠? 자지. 예, 중국어 몰라도 다 자지는 알죠? 튀김은 열심히 듣고 있죠.
어쨌든 중국어로 지하지. 자, 그러면 어떤 부위를 먹을지 잠깐만요. 어떤 부위를 먹을지는 제가 생각 좀 해보고. 다음으로는요. 역시 퍽퍽살밖에 없어요. 네. 퍽퍽살. 오늘은 커피 안살 거예요. 아? 이렇게 살 뜯어서. 아, 나도, 막, 이런, 그, 위가 좀 많았, 컸으면 좋겠어요. 님들, 오늘은 치킨 10마리만 먹을게요, 막. 햄버거 10개만 먹을게요, 막 이러고. 가만히 좋겠지만. 하이. 이렇게 뜯어서. 치킨을 먹게 하지.
됐다. 이빨로 파헤치는 점. 트름이 나와. 근데 나는 솔직히 막그 치킨 버그 막 이런 거 못하거든. 나 버그만 잘했으면 진짜. 그런 것만 잘했으면 대박났죠. 야, 유행어 제대로 못해요. 사실. 유행어 제대로 못해서. 내 유행어 제대로 잘 못하니까 이거 물렁뼈. 진작에 유행어만 제대로 했었으면 저는 아마 뭐 진작에 뭐한 수만 명 구독자 있었겠죠. 이거를 먼저 먹을까? 이거를 먼저 먹을까? 후자했어요. 몇 조각 안 남았어요? 네. 내가 아까 이렇게 구독자분이 비교 리뷰를 하나 신청을 했어요. 농심라면 튀김 우동하고 그 오뚜기라면 그 튀김 우동을 비교를 해달라. 근데 이제 오뚜기 튀김 우동을 그 편의점에서 잘안 팔거든요. 잘안 파는데 그 파인 데를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거기서 리뷰해 보았어요. 제가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이제 물건을 돈 주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동영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 뼈 없지, 그냥 먹자. 난 여기 뼈가 붙어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치킨이 이제 내가 사온 건 아니고 이제 아빠가 밖에서 먹고 남은 거였거든요. 먹고 남은 거다 보니까요 날개가 없고 다리가 없어요. 원래 그닭 다리가 그 부드러운 살 되게 많이 붙어 있고 날개가 그 쫄깃쫄깃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기 부위 먹고 나면요 흔히 우리가 퍽퍽살이라고 하는 닭가슴살밖에 안 남아요. 다이어트용. 하지만 다이어트가 이제 치킨을 먹는 이상. 그러니까 진짜 딱 닭가슴살만 먹으면 그게 다이어트인데. 치킨이라는 요리로 가공을 하는 것 자체가, 기름에 튀기는 것 자체가, 닭가슴살만 먹게 하지 않죠. 이건 기름에 튀긴 건데, 기름에 안 튀기고요. 원래 그 전기구이 방식이 있어요. 통닭. 그래서, 옛날에는 기름에 튀긴 거 많이 뭐라고 하지?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프라이드 방식 있고 양념 방식 있고 전기구이 같거든요. 그리고 삶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바삭하게 먹으려면 기름에 튀겨야 되고요. 근데 이제 좀 부드럽게 먹으려면 삶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좀 기름기 쫙 빼고 먹으려면 전기구이. 전기구이가 맛있죠. 전기구이가 맛있을 때가 있었지. 전기구이가 맛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전기구이가 그렇게 저는 끌리진 않아요. 크런치라고 하나? 크런치 후라이드? 어쨌든 그런 방식을 먹으면요. 그리고 요즘 호프집 가면요. 안주 안 시키면 술안 줘요. 안주 꼭 하나 시켜야 돼요. 1인 1안주. 막 이래. 아니면 1인 1안주 또는 테이블당 1안주. 안주를 강요해. 안주를 강요하는데,
가자. はい。다 먹었다. 어쨌든 생각보다 빨리 먹었어요. 40분 걸렸나? 뭐 40분 걸려서 다 먹었는데. 물티슈로 손은 깨끗하게 마무리하고요. 입가심 해야 되겠지? 입가심 아이스크림 갖고 오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자, 다시 보기.